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SJ스포츠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응원 댓글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팬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OGN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서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선정된 댓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시부산 이스테츠를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두 번째 만에 제대로 폭발한 경기력, 이게 주시우산이지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앞으로 더더더 잘할 거야. 전대웅, 임재원, 노준현, 김지민, 유관영 화이팅 하셨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주시우산 이스테츠 선수들이 앞으로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남락스를 응원하는 댓글도 만나보겠습니다. 쿨제역에다가 뭐든지 녹여버리는 녹용, 박헌도 이제 잘하는 사상훈, 미들 한승철, 스위퍼 박종민까지 최강의 조합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성남락스 선수들 굉장히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강의 조합이라는 말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SJ스포츠를 응원하는 댓글도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SJ가 보여줄 건 발전과 우승뿐, 노련한 신생팀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홍익원, 안혁진, 이현진, 장건, 노창현 화이팅 하셨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신생 프로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SJ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를 응원하는 댓글입니다. 프릭스와의 경기부터 연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깔끔하게 6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즌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역전 드라마 한 번 더 써내려 가야죠. 항상 믿고 응원합니다. 하나생명 힘을 내 하셨네요. 개막전 이후에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하나생명 e스포츠인데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응원 댓글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경기별로 두 분씩 하루에 네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고 또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카트리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 안에서 카트리그 즐기시면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이어지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SJ e스포츠와 하나생명 e스포츠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J e스포츠가 지난번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죠. 그런데 상대가 하나생명 e스포츠, 물론 개막전에서 많이 흔들리긴 했었지만 지난 스타라이트 에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기 시작했습니다. 1대 99네요. 차이가 크게 나는데 다시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이 숫자보다도 이런 숫자에 준하는 승리를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9연패 이후에 지금 에이스 결정전 포함해서 10연트랙으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불안 요소들을 과연 SJ e스포츠가 얼마큼 준비를 해서 이거를 참 삐집고 들어올지가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SJ e스포츠도 워낙 불안한 게 많은 상황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지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대편의 경기할 부분, 문호준 이길. 무슨 얘기냐면 문호준은 경기할 거 당연한데 문호준 말고 누가 올라오면 더 불안하다는 거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예전 같지 않던데 다시 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분명히 장진영 감독의 필력이 엿보이죠? 이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예. 다른 선수들이었으면 못 썼을 거예요. 눈빛이 이런 얘기는 우리 처음인데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FC는 다섯 명에서도 이 가능성들은 굉장히 네. 있잖아요. 포스에 있어요. 특히 홍익원 선수 잘해주고 있고요. 안혁진 선수가 더 올라와줘야죠. 지난 시즌에는 평균 순위 최상위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지만 하나생명 e스포츠 이번에도 여전히 좋은 숫자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호준 선수는 역시나 여전히 뭐 1인분 이상을 해주면서 사실 평균 순위 자체도 잘 가고 있다가 이제 팀 순위를 만들려다가 떨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는 사실 1인분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배선빈, 박도현 선수 이 막내 라인들이 오늘도 좋은 컨디션으로 꾸준히 해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날이긴 해요. 평균 순위 5.11 공동 22위 배선빈, 박도현입니다. 지금 러너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 출발 자체의 그 아쉬움들 문호준 선수가 뭐 크게 뭐라고 소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박도현 선수도 그거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호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에는 1승이 간절했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문초리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가 코인토스에서 승리를 하고서 이제 스피드전보다는 이제 아이템전에 조금 더 힘을 줬다라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스피드전을 조금 더 SJ e스포츠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뭐 아이템전을 간 건지 약간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양팀 모두 다 지금 뭐 팀 합이 안 맞아서 그동안 스피드전에서 고생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1위로 잘 달려나가던 선수들이 실수해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 부분 부터 잘 단단하게 다지고 시작해야죠. 이게 지금 뱀픽을 보면요. 사실 하나생명 e스포츠는 이제 지우퍼는 아마 8강에서 거의 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생각이 같아요. 무조건 경기 있는 날은 배납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재밌는 게 SJ e스포츠가 어떤 트랙을 과연 최대한 살려놓을까가 좀 고민이었었는데 다른 트랙을 떠나서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 풀었어요. 네. 저는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가 풀리면 역시나 하나생명이 무조건 가져간다고 보는데 역시나 선픽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또 자신 있어 하는 문숨지까지 가져갔다라는 건 경기가 길어져도 혹시 순찰로나 거인에서 우리가 변수 때문에 패배를 해도 마지막까지 가서 이긴다 약간 이런 식의 뱀픽을 하나생명 e스포츠가 짜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했을 때 SJ 상대편의 이 전술적인 피게 망가뜨 그 픽을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이제 파괴를 좀 필요한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카멜롯 외곽 순찰로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역시 하나는 대박이고 SGA는 홍익원과 안혁진이 해줘야 돼요. 홍익원 선수 좋은데요. 초반부터 신경전. 문호준 선수와의 신경전에서 본인이 밀어버리고 1등으로 치고 나갔는데 이현진 장건 선수가 2, 3위 마크. 순찰로에서 이런 포지션은 진짜 좋거든요. 출발이 좀 굉장히 좋은데 SGA. 그리고 이현진 선수가 체스판 진입할 때까지 상대방이 접근 못하도록 잘 막아줬습니다. 그 하지만 밀리죠. 그 감속시켜주면서 배성 선수 떨궜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박도현도 요격했어 이현진이. 네, 하지만 문호준이 살아남아서 1위 요격하러 갑니다. 장건 선수가 무리해서 막기보다는 살짝 열어주고 순위를 쌓아주는 편을 선택했어요. 이번 시즌 무덤 문호준 선수의 이런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뭐 물론 경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일 만한 상황이에요. 자, 문호준 선수의 리더십이 힘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배선이 막던 최영훈이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거든요. 네, 장건 선수는 문호준 선수에게 싸움을 걸 게 아니라 따라가줘야 됩니다. 혹시 홍익원이 잡히더라도 본인이 1등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른 선수였으면 SJ e스포츠도 약간 불안할 수 있을 텐데 홍익원 선수 우선 1등으로 가만히 가게만 하면 네. 그러면 잘 달리거든요. 그걸 문호준 선수가 알아서 흔들어요. 흔듭니다. 근데 문호준도 떨어집니다. 자, 그 이후에 라인이 약간 꼬였기 때문에 1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안 흔들리네요. 자연스럽게 홍익원 선수를 떨구면서 바톤 터치가 되고 배성민 선수가 올라와서 한 번 더 흔들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한 건데 SJ가 너무 잘 살아났는데요. 결국 그냥 버텼어요. 네. 그리고 원투도 멀어지죠. 안 잡혀요. 멀어요. 자, 이거 작전도 못 겁니다. 퍼펙트로... 이 정도면 작전도 못 걸어요. 하나 생명에게 퍼펙트로 이기나요 SGA. 상대가 샌드박스가 아닙니다. 1, 2, 3, 4. SGA 정말 충격적인 엄청난 한 방이 초반부터 들어가네요. 지금 순간적으로 SGA가 샌드박스인가 그 S가 그 S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까지의 사실 순위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홍익원 선수가
문호준 선수의 싸움에서 버텼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하신 것 오랜만에 본 분들은 SG 샌드박스 게이밍인가? 아니에요. 아니죠. SG e스포츠예요. 네, 서울 게이밍 아카데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진짜 방금 전에 SGA가 탐색전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뻗은 잽이 KO 펀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생명은 퍼펙트로 졌다는 건 자신감에도 자존심에도 어마어마한 스크래치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전 선배 선픽을 SGA e스포츠가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양홍익원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인을 선픽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거 지금 첫 번째 경기 주행도 좋았었기 때문에 SGA e스포츠 오늘 승리 기대해봐도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동화 잠자는 숲속의 거인이 기다립니다. 이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SGA가 자신감 가득 가지고 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몸싸움도 굉장히 좋았고요. 홍익원 선수를 푸시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현주 선수를 보내주고 홍익원 선수가 파랑군이니까 조금 더 올라와주는 그림을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용원 선수가 이현주는 두 명! 이현주 선수가 약하기 때문에 난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많이 도망 못 갔어요. 박도현이 다 떨어지죠. 그리고 미들 어떻게 됐죠? 미들이 이상하게 터졌는데 장건 문호준이 7-8으로 쳐줬고 일단 2위인 박도현 선수는 조금 버텨줘야겠는데 아, 잘 빠져나갔네요. 각 팀의 사실 지금 동수교환으로 봤을 때 에이스인 문호준 선수가 쳐줬기 때문에 이건 하나생명 e스포츠가 손해거든요. 그리고 홍익원이 원하던 1위를 올라갔고 안혁진의 뒤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배성민과 박도현 이 두 명의 선수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도 배성민 선수가 박도현 선수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살짝 꼬였던 것 같아요. 아예 양보해줄 거면 더 빨리 해줬어야죠. 거리가 뭐 변수가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이건 뭐 7-8트로 싸움만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원투를 박도현 선수가 깨로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주행 좋은 두 명의 선수입니다. SG e스포츠 박도현이 이제 바싹 붙어있습니다. 먼저 안혁진을 노립니다. 인을 잡으려고 하는 박도현! 이러면서 2, 3위! 2, 3위 됐기 때문에 이러면 또 1, 3까지는 노려야 되는 최홍원이 되거든요. 순위 꼬이고 나서 나왔을 때 포지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익원이 지금 평균 순위가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리그 탑클래스입니다. 주행에 진짜 실수가 없는 선수거든요. 최용 선수가 집중력을 올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선민도 위쪽까지 와 있고요. 이러면 2, 3, 5, 7밖에 바라볼 게 없나 하나생명 e스포츠인데 2, 3, 4위 한 번 작업! 문호준이 작업! 근데 안혁진이 올랐고요. 2, 3, 5! 박도현이 8! 1, 4, 6, 7! 아하, 이렇게 되네요. 홍익원 선수가 진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박도현 선수가 그러니까 원투를 깨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가긴 간 거였었는데 사실 너무 순위가 이상하게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회가 좀 마지막까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생명이 몸싸움하는 과정 자체가 요상해요. 사실 상대적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상대를 했을 때 변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몸싸움과 사고를 막 일으키잖아요. 지금 하나생명이 오히려 SGA에게 그런 식으로 몸싸움을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단점이 좀 드러났죠. 그러니까 상대가 완벽하게 문호준 선수를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하나생명 e스포츠가 힘을 잃는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진 그런 트랙이거든요, 이번 경기가. 그러면서 SGA가 자신이 선택한 트랙까지 얻어내면서 세 번째 트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3-0 스코어를 바라본 SGA e스포츠. 그 세 번째 트랙은 차이나 골목길 대절주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물론 문초리도 무섭긴 하지만 장둥이가 정말 무섭거든요. 예. SGA 선수들의 각성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우선 현역을 안 하고 있는 선수가 또 무섭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생명 e스포츠가 자신 있어 하는 차이나 골목길 대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실 SGA e스포츠도 정말 온라인에서 잠표가 오른 홍익원 선수는 아니면 푸나리의 1군 2명, 이현진, 안혁진 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할 겁니다. SGA도 박도현 선수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두 명이서 날려들 때는 또 라인이 열릴 수밖에. 서로 부딪혔어요. 예. 그 사이에 안혁진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홍익원들 때 복귀 다리 포지션 체인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서 최용원 선수가 살짝 감속시켜주면 홍익원 선수가 따라 붙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안혁진 사고회복 너무 좋았는데요? 대신에 최용원 선수가 사고를 내면서 배성민 선수가 7-8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앞쪽에 원투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안혁진 선수가 사고회복을 너무 완벽해주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황을 그래도 뭔가 만들어냈는데 따라가면 조금 더 없습니다. 근데 물론 박도현 선수의 지금까지 끝까지
아직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박도현 입장에서도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문어준 선수도 평소 같으면 박도현 선수 앞쪽으로 빼주고 본인이 2위에서 막아주겠지만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박도현 선수가 이때는 자력으로 따라가면서 버텨줘야죠. 지금 브리핑에 7-8위가 고정인 상황은 아니라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어쨌든 원투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적당히만 버텨주면 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하나생명의 박도현은 이 원투가 깨지면 진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2-3-4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포지션 좋았었던 상황에서 수비가 꼬이면 SJ가 불리하죠. 아 초반에 위쪽 올라왔다 죽을 뻔이면서 와 다 밀어요 다 밀어요. 야 문호준 선수는 진짜 멀찌감치 잘 빠져나갔고 최영호 보내놓고 이제 배성빈 선수가 스위핑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차이나 골목길만 들어오면은 다른 트랙에서 불안했었던 박도현 선수가 나름 각성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잘 버티면서 순위 한번 꼬아줬고 문호준 선수 그냥 주행하고 결과적으로 2-1까지 따라 붙게 되네요. 자 문호준의 1위는 아무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영호 선수와 배성빈이 뒤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트랙은 하나생명 e스포츠가 얻어냅니다. 1-2-3로 정말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트랙마다 경기력의 편차가 너무 심해 보이죠. 하나생명 e스포츠가 지금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또 치고 나갔을 때 문호준 선수가 가장 사실 급할 때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냐면 본인이 러너로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번 러너로 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팀원들에게 2-3-4 이제 거기서 순위 마크를 조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문호준 선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끝까지 1등을 지키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자 이어지는 트랙 역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자신하는 그런 트랙인데 일단 앞서 두 개 포인트를 내준 상황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말 안 한 그런 1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J 기회거든요. 기회 얻었을 때 상대편을 잡아낼 필요도 있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트랙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터널 하나생명 e스포츠의 선택입니다. 그 네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문호준 선수를 밀어주기에 정말 적합한 스타트 라인의 구성이었거든요. 잘 밀어줬는데 박도현 선수가 지금 걸렸네요. 또 문호준 선수는 이 문순주에서 앞에 아무도 없으면 진짜 잘 달리는데 몇 명 생겨가지고 좀 답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영훈 선수가 몸싸움에 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주행에 있어서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이거 너무 큰 사고인데요. 이거 얘기하자마자 또 날아가 버렸네요. 뒤에서 버텨야 되는 배성민 선수가 많이 쳐졌기 때문에 대위기죠. 글쎄요, 이거 자신있게 선택했을 거거든요, 하나생명. 거기다 홍익현 선수가 조금씩 박도현 선수 감독 지켜주면서 이현진 선수의 부담감을 좀 덜어줬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면 아이템 몇 가지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현진, 홍익현 장관 중요한 역할입니다. 박도현이 이현진과 1-1 싸움에서 이김과 동시에 5위로 쫓아가는 문호준 선수가 완전히 무쌍 찍으면서 치워내면서 가야 돼요. 톡톡이 라인이 박도현 선수가 좋았었는데 이현진 라인블로킹 안 됐어요. 박도현이 잘 밀었거든요. 근데 홍익현 하면 도돌이죠. 반대로 SGA는 같이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이 정도 순위만 유지를 해줘도 합산으로 이길 수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안혁재 선수가 하위권에서 살짝 꼬인 상황이라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따라올 수 있고 박도현 선수가 시간만 조금 더 끌면 시간 끌면은 하나생명 e스포츠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문호준 선수도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일단 쫓아가서 원투 깨줄 생각이에요. 네, SJ도 모든 선수를 지금 각성하고 있습니다. 버티면서 이번에 1라운드를 잡았다. 이게 지금 박도현 선수가 버티고 조금씩 감속을 지켜서 아직까지는 역전이 안 나왔지만 보이죠? 문호준이 보여요. 그리고 9구간, 그 구간에 진입했을 때 문호준이 저트려! SJ가 3명이 꼬였고 스탑 실패! 근데 문호준도! 아, 여기서 꼬였어! 자, 이제 4호까지는 왔거든요. 지금 맨 마지막에 와야 돼요. 그리고 홍익원이 과연 역전하겠다라는 판단밖에 없거든요. SJ 스포츠 지금. 함부로 스탑하지는 않을 거리였는데! 자, 인으로 들어가면 홍익원! 살짝 했죠! 끌기! 박도현 흔들려, 흔들려! 라인이 좋아요. 박도현이 감속까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깨면 되거든요. SJ는! 박도현 버텨요! 내야죠! 원! 그러면 남은 순서! 4호! 아 이렇게 끝나네요. 와 이거는 진짜 박도현 선수가 무쌍 찍었네요. 드디어 문호준 선수가 결국에는 4위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영훈이 5위로 백업이 됐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거고요. 참 박도현 선수 알다가도 모를 선수입니다. 지난 개인전 끝나고 나서 아 박도현 선수 요즘 확실히 폼이 좀 죽었나? 예전에 준우승하고 난 이후에 야 이런 얘기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우선 문순지 한정,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터널 한정으로는 거의 역대급 명경기였습니다. 박도현 선수에게는 참 진짜 양 팀 모두 다 엄청난 경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지금 후반부 되면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거든요. 사실 트랙 스코어도 굉장히 필요한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1세트의 다섯 번째 트랙은 SGA가 선택한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사막 놀라운 공룡 유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랙 지금부터 가보시죠.
경기에 비해서 양 팀의 트랙당 충돌 수가 현저하게 많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부딪힐 것 같아요, 이번 트랙도. SGA도 유적지가 결국 마지막 트랙에 나왔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온라인 고수들에게 더 익숙한 트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행에서 버틸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원적으로는 부족해도 조직력에서 부족해도 기행에서 올리면 SGA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뒤에 상관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몸싸움에 뒤가 없어요, 지금 오늘 선수들이. 결국 카트라이더는 트랙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최영훈 선수가 부쌍 찍으면서 1-2-3 차례대로 걷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죠. 워낙에 배성비도 멀고요. 상위권을 다 먹고 있습니다, SGA. 지금 최영훈 선수가 외로운 싸움인데 무너진 밖에 배성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성비는 너무 뒤에 있고요. 원투 살짝 깨면서 무너진 선수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안혁진 선수가 은근히 주행도 좋은데 괴롭히는 걸 잘하는 선수거든요. 여차하면 자폭할 생각까지 안혁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영훈이 밀렸고 무너진이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거리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결국 지금 누구에게 맡기냐? 장건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헤어핀에서는. 아, 오히려 지금 박도현이 먼저 뛰어들었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무너진 선수의 라인이 방해가 됐거든요. 장건 여전히 방해 좋습니다. 밑으로 올라가 무너진 최영훈인데 원투쓰리 일단 뭉개뜨려야 될 것. 저 원투쓰리 무너진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장건 선수 쳐졌어도 7-8 마크가 되고 원투는 지금 손에 안 걸렸죠. 마음 급하니까 황제 무너진도 실수가 나와요. 그러면 SG 하나 생명을 1세트 잡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생각보다 코스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안혁진 입장에서는 이거 원투가 둘이서 애결 싸움하면서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저기가 만약 원투를 합니다. 홍일건과 이현진은 원투 SG 분명히 무너진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홍일건과 이현진도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집중력, 텐션 잃지 않고 원투 완성했네요. 결국 사고 쳤어요. SGA 스포츠 입장에서는 지난 성남 락스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하게 지지 않았나 이랬었는데 이번 하나생명전 진짜 준비 잘하고 왔고 뱀픽도 나름대로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유적지가 마지막 경기에 있었던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생명 e스포츠가 안전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트랙이 반드시 필요했고 늦어도 뭐 네 개 트랙에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변수를 줄이려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다섯 번째 트랙 결국 SA 필살기가 통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우승할 때까지 하나생명 e스포츠는 두 개의 코너를 돌 동안에 확실하게 에이스를 보내놓고 미들라인을 쌓아주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선 두 개의 코너를 돌기 전에 다 터져 있어요. 초반부터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드무비, 명경기 이런 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도현 선수가 문숨지에서 정말 인생경기 하긴 했었지만 그 경기도 사실 질 뻔했던 거거든요. 그걸 박도현 선수가 멱살 잡고 캐리했었던 건데 사실 유적지에서 많이 힘이 빠지고 단순 주행 싸움에서 유적지에서 SGA가 사실 찍어 누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생명 e스포츠는 다른 경기의 패배보다 이번 1세트 패배가 정말 사실 크게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선수가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서 2대1, 3대1을 다 몸싸움으로 이길 순 없잖아요. 그 부분을 자폭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던 SG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보면은 양 홍익원 선수가 정말 핥히면서 잘 버티고 무너진 선수가 오면 다시 한번 핥히고 되게 유연하게 도망가고 이러면서 오늘 홍익원 선수의 활약도 좋았었고요. 고양이도 맹수입니다. 그 맹수라는 걸 지금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의 선수들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불필요한 몸싸움에 많이 휘말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마음이 급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좋았었던 모습을 오늘 SGA e스포츠를 상대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많이 꼬이면서 점점 마음이 급해지고 강석인 선수가 좀 부담되게 됐는데요. 하나생명 방금 전에 초반 사고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였네요. 그렇죠. 네, 많이 꼬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밀면서 무릎 선수가 가려고 했었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탄력을 많이 잃었죠. 그래서 이미 뭐 전반적인 순위나 분위기 자체가 SG 쪽으로 좀 흘러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와, 이건 정말 자멸이 많았어요, 오늘 하나생명에서. 이게 유적지에서 이현진, 홍경원 선수 원투는 한 번도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4에만 당했어요. 계속 하나생명에서. 이건 보통 프로팀들이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할 때 보여주는 경기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그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의 하나생명 e스포츠가 신생 프로팀에게 많이 지금 공략을 당했습니다. 이러면 네. 처음 내세웠었던 출사표 누가 봐도 감독이 쓰지 않았나라는 그 느낌이 들어도 출사표가 진심이었죠.